야, 스티브, 너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의 영상 제목, 야구선수 오오타니 쇼헤이를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를 고르자면, 당연히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6월 29일인데 6월에만 11개의 홈런을 성공시키는 등 이번 시즌 26호 홈런을 성공시키며 현재 시즌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선두입니다. 이 기록은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홈런 왕으로 불리우는 베이브 루스가 2019년 시즌에 29 홈런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보아도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더 대단한 것은 바로 투수와 타자, 어느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이도류 선수라는 것입니다. 투수 포지션에서도 선발 투수이며 타자 포지션에서도 지명 타자일 정도로 그 실력은 이미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서양인들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잘생긴 외모, 경기 중에도 볼수 있었던 신사적인 매너의 프로의식, 스포츠 스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선수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메이저 리그를 즐겨보는 전 세계에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럼 반일 정신병들이 드글드글한 한국에서는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에는 자동 완성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는 수많은 구글 이용자들이 검색했던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 자동 완성 문장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구글에서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검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구글에서 한글로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오오타니 한국까지 검색했을 때 자동으로 완성되는 검색어, 오오타니 한국계, 오오타니 한국전, 오오타니 한국인, 오오타니 한국말, 오오타니 한국어, 오오타니 한국 검색에서 볼 수 있듯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1위는 오오타니 한국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일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오타니 선수는 일본인입니다. 그러나 반일 정신병이 많은 한국에서 누구든지 믿고 있는 논리, 일본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뛰어난 DNA를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일본인이다. 즉, 오오타니가 혹시 제일 조선인이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망상입니다. 보통 유명인 뒤에 나라를 검색하면 그 나라에서의 반응이나 이미지 등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은 한국계가 나옵니다. 야구선수 이치로도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열등감이 만들어낸 망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반일 정신병들의 수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일 정신병은 오오타니가 분명 한국계라며 응원한다라는 글까지. 거기에 어느 일본인의 일침. 한국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김정은, 싸이, 류현진, 이대호와 같은 체형, 얼굴. 즉, 뚱땡이이며 큰 얼굴이 특징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오타니는 거기로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어요. 멋진 일본인을 보며 어떻게든 한국과 관계를 만들고 싶고, 한국과 연관된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반일 정신병들. 방탄소년단이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시국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러나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오오타니 쇼헤이가 한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반일 정신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니까 배 아프네요. 후반기에 지쳐서 MVP 못 받았으면 하는 게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상당하란 말 아니니까 오해는 노. 이 글의 댓글. 저도 솔직히 일본 사람이라 배 아픔. 망했으면. 이 댓글의 댓글. 인정. 여러분들은 망상의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스튜브, 너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제일 한국인, 한국계 일본인에 대해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제일 한국인 혹은 한국계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일 정신병들은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 한국인들을 보며 뛰어난 DNA, 뛰어난 능력 등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외국인임에도 차별 없이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활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선진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한국인의 능력을 보기 전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한국계 비율을 보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인이 없는 편이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거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